노컷 뉴스예요. 2024년도 7월 29일자 기사. 해리스 호감도 일주일 새 8포인트 올라. 트럼프는 4% 하락. ABC 입소수 여론조사. 해리스 호감도가 35%에서 43%. 무당층 해리스 지지율이 28%에서 44%. 비호감도도 하락. 트럼프 호감은 40%에서 36% 하락. 벤스 비호감도 상승. 미국 민주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호감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ABC 뉴스와 여론조사기관 입소수가 지난 26일, 27일 미국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28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의 호감도는 43%, 일주일 전에 35%에 비해서 8% 올랐다. 반면에 비호감도도 46%에서 42%로 줄었다. 4% 줄었다. 호감도는 올라가고 비호감도는 줄었다는 거죠. 특히 일주일 전 28%에 불과했던 무당층 유권자들은 이번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에게 44%의 지지를 보였다. 반면 비호감도는 40%, 전주 47%와 7% 떨어졌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호감도는 일주일 전 40%에서 4% 하락한 36%로 나타났다. 트럼프 전 대통령 부통령 후보 러닝메이트인 JD 벤스 상원의 호감도는 일주일 전 23%와 비슷한 24%를 기록했다. 다만 벤스 의원을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지난 31%에서 8% 올라 39%가 됐다. 벤스가 좀 재앙이군요, 재앙. 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싫다는 의견은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호감도 상승 영향으로 일주일 15%에서 7% 줄었다. 해리스 캠프 측은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 포기 선언 직후 해리스 부통령이 사실상 대선 후보로서 선거운동에 나서 일주일 동안 해리스 측에 2억 달러 약 2,771억 원의 기부금이 들어왔으며 새로 후원에 동참한 사람만 17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선거는 참 대선 후보들은 자신의 약점을 보완할 부통령을 찾는데 벤츠는 트럼프와 판박이라는 사실부터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강성을 보완할 러닝메이트가 필요했는데 트럼프는 자기와 똑같은 인물 벤스를 러닝메이트로 선택했다는 것이 불찰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이 해리스는 그뭐그 지적인 부모 밑에서 자랐고 교수 출신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다 학자들이죠. 아프리카계하고 인도계 혼혈인데. 근데 이제 트럼프는 돈만 저기 많은 부동산 업자다 보니까 이제 미국 그 유권자들이 어떻게 선택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그 자기하고 똑같은 벤스를 가지고 선택한 게 트럼프에게는 불리했겠죠. 오늘 너컷 뉴스 해리스 호감도 일주일 새 8% 올랐고 트럼프는 4% 하락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